눈앞이. 오늘 같은 날 내가 제일 좋아하는 호박전을 맛있게 보라. 어우, 배고파. 그냥 확 먹어버릴까? 아니야, 저녁만큼은 참아야 해. 아, 저 유미야, 엄마가 죽이라도 끓여줄까 하시던데. 아니, 괜찮다고 말씀드려. 아, 너 이러다 쓰러져. 나 지금 입덧 때문이 아니라 다이어트 중이란 말이야. 뭐라고? 나 미인대회 끝날 때까지 이 몸매, 이 체중 유지해야 해. 아, 너 정말, 아, 넌 어떻게 너만 생각하냐? 너 지금 홀몸이 아니란 사실 잊었어? 너 몸매 유지하느라 안 먹으면 우리 대박이도 같이 굶는 거 아니야? 아, 이러고도 네가 엄마냐? 대박이도 이해해 줄 거야. 내가 이해 못해. 너 얼른 먹어. 안 그러면 엄마한테 이를 거야. 안 돼. 아, 그럼 얼른 먹어. 그것도 안 돼. 엄마야! 뭐야? 입덧이 아니라 미인대회 나간다고 굶고 있단 말이야? 그렇다니까요. 배고파서 죽겠다고 하면서도 안 먹고 있어요. 새애기 지금 참. 홀몸도 아닌데 굶고 있다는 게 말이나 돼? 제 말이요. 가만 있어봐. 내 얘를 그냥. 아유, 저, 엄마. 그렇다고 너무 혼내진 마세요. 이게 어떻게 혼낼 일이 아니야? 아니, 미인 대회가 뱃속의 아기보다 더 중요하다 그거야? 어머님, 얼른 먹어. 저 이거 먹으면 미인대회 지장 있어요. 얘가 왜 이렇게 철이 없어? 애를 가져놓고도 애야, 여전히. 어서 먹어, 유미야. 너, 이거 안 먹으면은 그 미인대회인지 뭔지 절대로 못 나갈 줄 알아. 어머니! 말안 들어? 알았어요, 먹을게요. 아, 숟가락으로 푹푹 떠먹지 못해? 너 지금 우니? 유미야. 시애미가 밥 먹으랬다고 울어? 참. 밥안 준다고 우는 건 봤어도 밥 먹으랬다고 우는 애는 처음 본다. 그게 아니라요, 어머니. 밥이 너무 맛있어서. 뭐야? 아이고. 뭐 이렇게 재밌어? 같이 주무서. 새기 밥은 먹었어? 예. 울면서 두 그릇이나 먹더라고요. 울어? 너무 맛있어서 눈물이 난대요. 아이고, 그렇게 맛있는 걸 어떻게 참았어? 그러게 말이에요. 하여간에 새기 때문에 웃네요, 어머니. 참, 이거야 온 웃어야 되는 일인지 울어야 되는 일인지 모르겠구만. 아이고, 나 참. 피부가 좋아지려면 사과가 제일이구먼요. 사과 과수원 안찌인인데 피부 미인이란 소리는 들어야 안 하것이요? 아, 하루에는 사과 열심히 먹을 거예요. 발라놓고 한숨 푹 자면 된다 그거지? 허! 미인되기 쉽네.
이 세상에 진정 참다운 동지는 없단 말이냐. 아야, 야 은재야, 어쨌든 빨리 저 보건소부터 가보라고. 아이고 이거. 아이고 아예, 아유 대체 어쩐 일이오? 이 얼굴이 아주 반쪽이 되시오. 잠깐만요. 아야야 그만. 아야 이놈아, 저 이게 다 큰애 탈난 거 아니냐? 아니 사과밖에 먹은 게 없는데. 뭐요? 아 밥은 안 먹고 사과만 먹었다는겨? 많이 먹으라고 했긴 했는데. 어이구 이놈아. 아 그렇다고 사과만 먹으면 어쩌냐? 아 보고서 데리고 가봐. 동서 이제 일어났어? 아 죄송해요 형님. 너무 기운이 없어서 못 일어났어요. 아니 근데 얼굴 색깔이 왜 그래? 어디 아파? 아니 좀 어지러. 어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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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동서. 동서 왜 이래? 동서. 형님. 동서. 어머나 어쩌다 이렇게 되셨어요? 증미 그가시나가 특제팩이라고 준 거를 얼굴에 발랐더만 이래 안 됐나? 숙모님이요? 내 미인대에 불참시키려고 수승기다. 에? 설마요. 네가 증미를 몰라서 극하는데 가가 학교 댕길 때도 내가 시험 공부 좀 했다 싶으면 시험 망치게 하려고 공책까지 순카나다. 아니 재밌으시네요. 평생을 당해봐서 재밌는가. 하여간 그가시나는 내를 지를 평생 라이벌로 여긴단가. 숨어. 아 종아야. 아 나 어지러워 죽겠어 지금. 어머 어머 어머. 하느님 저 배 아파서 죽어요. 다들 웬일이세요? 증민이. 제가 여기 웬일이냐? 너 얼굴 왜 그래? 왜 그러냐고? 왜 그러냐고 지금? 니 내한테 준 팩에다가 무슨 장난질 친노? 어? 얘 또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지금? 어쨌든 다들 급하신 것 같은데 일단 진료실로 들어오세요. 들어오세요. 니 안 먹다만 그 꼴일 줄 알았다. 그래서 고소하냐? 가만있으라이. 얼굴 확 긁어놔도 시원찮을 파니까네. 저 이제 그만들 좀 하세요. 어쨌든 천연팩이라고 방심했던 게 문제 같네요. 백성분을 좀 더 알아봐야겠지만 알러지성 트러블 같아요. 바르고 그냥 주무셨다면서요. 원래 팩은 바르고 20분 정도 후에 씻어내야 하는 거예요. 부럽나? 이게 그런 말 안 해줬다 이거. 뭐야? 저... 아 그리고 하연 씨, 사과가 섬유질이 많은 과일이라서 너무 많이 먹으면 탈날 수가 있어요. 아무리 좋은 거라도 그것만 먹으면 문제가 되죠. 지금 그럼 이제 어떻게 해요? 지금은 뭐 임신 중이시라서 약 처방은 할 수 없고요. 뭐 안 좋은 음식을 드신 건 아니니까 죽 조금씩 드시면서 속 다스리세요. 저기 밤이나 고구마 드셔보시는 것도 좋고요. 그것도 너무 많이 드시면 안 돼요. 변비 걸릴 수도 있어요. 네. 저, 그러면 내는 어찌해야 됩니까? 아유, 저는요. 나부터 처방해줘요, 나. 아니, 내가 먼저 왔다, 이거. 아, 난 지금 다 죽게 생겼단 말이야. 지금 어지러워서. 아이고, 니 백백가리 사는 거 보니까 나 아직 죽을라 멀었다. 뭐? 이씨. 아이고, 이씨. 아이고, 아이고, 진짜. 재건이 자네 도의적 책임 같은 거 있나 없나? 아, 내가 뭘요? 우리 은자 얼굴 봤어 못 봤어? 그게 다 정미 씨가 준 팩 때문 아니냐고. 아이 그거야 은자 피부 탓이지. 그 왜 정미 탓이에요? 뭐? 정미 걔가 술술을 부리고도 나머래긴 하지. 넌 끼어들지 말어. 내가 하연이 흉보면 좋겠냐? 우리 하연이 흉볼 게 뭐가 있냐? 얼굴 이쁘지 착하지 임신 되었지. 우리 하연은 100점짜리 섹시여. 참. 제 눈에 안경이란 말이 괜히 있겠냐? 뭐여? 정미보다야 우리 하이엔이 100배 낫지 뭘 그려? 네가 정미에 대해서 뭘 안다고 함부로 말해 얘가? 어허 아니, 이 사람들이 그 왜 남의 가게에서 도토리 키재기를 하고 그래? 이거 확 우리 하이엔은 선녀야 선녀. 아이고 야 선녀 같은 소리 하냐. 야야 그 너 나무꾼이냐? 그 나무래 그 밤이 같은 아이고 이거 이건... 트럭으로 실어와봐라. 야 조용히 하고 미사도는 너무 예뻐요. 우리 어머님이 만들어주신 거예요. 어머, 정말 이거 형님이 만들어주신 거야?
야.